이분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믿고 보는 세 분, 이준, 고아성,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시완. 고아성. 이준입니다. 오빠 생각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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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영화 오빠 생각은 전쟁으로 가족과 동료를 잃은 군인과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만나 합창단을 만들고 노래를 가르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감동 영화인데요.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만 어린이들의 순수성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총 대신 지휘봉을 들게 된 군인 한상열 역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선생님 박주미 역을 맡았습니다. 전쟁터의 빈민촌의 대장입니다. 거지 왕초죠. 데뷔 후 군인 역에 처음으로 도전한 임시완 씨 정말 늠름한데요. 나오시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참에 또 진짜 사냥 한번. 아기 병사 형식 씨의 동준 씨까지 우리 시완 씨는 과연 불러만 주시면. 아 정말요? 좋아. 오케이. 그래. 시완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합창단을 지휘하는 군인 역을 소화하기 위해 지휘와 피아노를 배운 시완 씨. 그것도 모자라 완벽한 캐릭터 소화를 위해 다이어트도 했다고 하는데요. 술을 좀 자주 먹어서 원체 제가 몸이 안 좋았었어요. 이 몸이 이렇게 근육이 없고 술배가 이렇게 좀 나온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군인 몸이 술배가 나와있다 이게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고 중간에 촬영하다가 숙소에 있다가 전화 왔어요. 형 맥주 한 잔만 하자고. 술을 너무 오래 참았는데 그러면 너 다이어트도 있고 하니까 딱 한 병씩만 먹자 그랬는데 한 18병 먹었어요. 주량도 엄청나죠. 고아성 씨도 이제 아역배우 출신이잖아요. 이거 먹어. 아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고아성 씨 올해 벌써 연기 데뷔 10년 차입니다.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는데 감회가 새로운 것 같거든요. 이 30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저보다 훨씬 프로더라고요. 제 옛날보다. 요즘 애들은 거의 이제 슛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 슛 가요? 네, 성인 배우들 못지않은 열정이지요. 한편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란히 남녀 신인 연기상을 수상한 시완 씨와 아성 씨. 작품으로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잘생겼다. 되게 낯설었어요. 아, 잘생겨서. 그럼 이준 씨는 처음 봤을 때?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그냥 얼굴밖에 없어요.